것들도. 자, 헤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방금까지 했던 거는 까마타란 뜻이고요. 두 번째 뜻은 까마니까 뭔가 흑사회, 암흑 같다, 칠흑 같다, 뭐 이런 표현들이 긍정적이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파생이 돼요. 나쁘고 악독하고 고약하고 사악하고 은밀하고 불법이고 뭔가 반정부적이고 법에 어긋나고 약속과 양심을 잘 지키지 않는, 결국은 나쁜 놈이죠. 아까는 까만 놈, 지금은 나쁜 놈. 그냥 까맣고 나쁜 거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까맣고 나쁘다, 요거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결국은 4, 5, 6, 7번 뭐 많이 쪼개놨지만 결국은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니천헤이 그러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니천헤이 너 되게 까마타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보통 여자나 남자한테 너 까마타라고 하지 않죠? 니천헤이 그러면 무슨 뜻? 에, 저 하여튼 니천헤이 그러면 여기 무슨 뜻이라고요? 니천헤이 그럼 일반적으로는 너 까만 놈이야라는 뜻이 아니라 너 나빴어라고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헤이가 주는 풍기는 그 이미지가 이런 느낌이에요. 헤이를 검색하면 그 이미지가 이런 느낌. 뭔가 암암리에 일어나는 뭔가 긍정적이지 않은 어둠의 자식 같은 느낌? 그게 헤이예요. 그래서 많이 쓰는 말은 신헤이, 그러면 신, 마음, 심. 헤이, 검을, 흙.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신헤이. 마음이 이렇게 뿔이 달렸어. 어? 이거 내뿔 같은데?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럼 이거는 어떤 뜻일까요? 신헤이. 신헤이. 형용사로 악독하다, 나쁘다라는 뜻이 돼요. 신헤이. 요거 한번 번역해 보세요. 니 타이 신헤일러, 니 타이 신헤일러, 니 타이 신헤일러. 요 고대로 써요. 니 타이 평량러처럼 니 타이 신헤일러 이렇게 쓰면 마음에 뿔난 거. 니 타이 신헤일러. 요거 어떻게 써요? 니 타이 너 타이 신헤일러 조금 아니야. 타이 신헤일러 너 겁나 나빴다라고 쓸수 있어요. 오더 라오반 신헤일러. 일반적으로 신헤이는 라오반이랑 어울려. 개부장, 개사장. 뭐 회장님하고 어울려. 신헤이. 그쵸? 친한 친구 아니면 니천헤이 하면 싸움 나요. 맞아요, 맞아요. 조심해야 돼. 그래서 알려주는 거. 자, 니 타이신헤이라. 그냥 어떤 의미냐? 사장님 나빠요 뜻이죠. 그쵸? 신헤이라고 쓸수 있고요. 이런 상황일 때 뭔가 은큼한 속내를 가지고 감추고 그걸 까맣게 감추고 뭔가 이렇게 도모할 때 신헤이라고 쓸수 있고요. 신헤이를 뒤집어서도 쓸수 있어요. 신헤이 형용사로 쓰이고요. 요걸 뒤집어서 헤이신이라고도 쓸수 있어요. 헤이신 어떻게 쓰이냐면 헤이신은 명사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여요. 니쩐 헤이 너 진짜 나쁘다. 그리고 니 타이신 헤일러 너 너무 나빴어. 투란 질러 지 일어나는 거죠. 투란 질러 헤이신 이렇게 명사로도 쓸수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써요? 어떻게 해석해요? 투란 질러 헤이신, 투란 질러 헤이신.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겼을 때 이렇게 얘기할까요? 뭔가 훔치고 싶고 정당하지 않게 가지고 싶고 막 괴롭히고 싶고 갑자기 마음속에 악마가 생겨났어. 맞아요. 갑자기 나쁜 마음이 들었어 라는 느낌으로 쓸때 투란 질러 헤이신. 이렇게 얘는 명사로 쓰였고 얘는 형용사로 쓰인 거예요. 피아오량처럼. 얘는 그냥 빙고와 카페인처럼 명사로 쓰인 거고 투란 질러 헤이신 나쁜 마음. 유리님이 한 편의 시를, 시인이세요? 일순, 나쁜 마음이 일었다. 일어났다, 일었다. 우와, 시인이세요? 이거 되게 멋지다, 근데. 일순, 와, 국어 국문학과? 나쁜 마음이 일었다. 뼛속까지 문과?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뼛속까지 문과생이죠?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더 나쁜 세계로 들어갈게요. 더 나쁜 세계로. 흑사회, 黑社会. 근데 요거는 조직을 의미해요. 黑社会. 그리고 黑社会는 대만에서도 유명한 것 같아. 대만 조폭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대. 黑社会. 이게 조직폭력배였던 집단을 얘기하는 게 이렇게 집단을 얘기하는 게 黑社会고요. 黑社会. 이게 흑사회고요. 흑사회는 막다 들어봤죠. 검색하면 되게 막 칼부림하는 사진 같은 거 많이 나와. 아, 까먹은 거 있다. 아까 헤이똥 했잖아요. 시간 되시는 분들 혹시 PC 갖고 PC 버전이면 바이두의 이미지에다가, 아니 바이두의 검색창에다가 헤이똥 검색해 보세요. 그럼 되게 재밌는 거 있어. 나 같이 해봐 줄게. 바이두에다가 누가 해보고 결과를 얘기해 줘 봐봐. 지금 PC로 보고 있으면 그게 아마 저긴 아마 안될 거야. 아마 안될 거야. 그 핸드폰 안될 거야. 극혐 아니야. 되게 좋은 거야. 되게 신기한 거야. 네이버도 있었으면 좋겠는 거.
해봐봐. 해보고 나한테 얘기해줘봐, 되는지. 나는 이게 오늘 첫 번째 하는 게 아니라가지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일단 다시 여기 놓고 해볼게. 여기 놓고. 헤이. 헤이 똥. 이렇게. 신기하지? 했어? 막 하고 여기 있는 아이콘들이 슉 빠져 들어가요. 블랙홀로. 신기하죠? 이런 거 되게 가끔 이런 거 많아요. 어떤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 다 사라지고 펼쳐지는 거. 이렇게 하면 안 잃어버려. 헤이똥 절대 안 잃어버려. 이렇게 쓸수 있고, 헤이셔 회의는 흑사회. 이건 어떤 것도 변하지 않아. 그리고 그 헤이셔 회의는 조직을 얘기하고요. 그 말고, 조직적인 거 말고, 그냥 단독으로의, 저 깡패 새끼, 뭐, 저 깡패, 건달, 뭐, 폭력배, 이렇게 쓸 때는, 한, 요렇게 써요. 르버 헤이빵. 헤이빵 요게 이제 헤이빵이 그 조직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개인이 왜 헤이빵이다 그러면 제 건달이다. 제 구성원이다. 여기 갈때 앞에 흑사회는 조직을 얘기하고 얘는 그 조직 범죄의 구성원을 얘기할 때 폭력배를 얘기할 때 헤이빵이라고 해요. 이것도 나쁜 놈이니까 헤이가 들어가서 헤이빵인데 얘이 사람은 르번 헤이빵. 일본 조직뱅 조직 폭력배인가 봐. 일본 폭력배 르번 헤이빵. 일본 헤이빵의 유명마? 일본도 유명한가? 일본은 뭐라 하던데? 일본도 그런 집단을 뭐라고 일본어로 뭐라 하지? 무슨 아 맞아 야쿠자 자쿠지라고 할 뻔. 자쿠지 자쿠지는 따뜻한 물 자쿠지. 일본 르번 헤이빵 그리고 중국 헤이빵 뭐 다이완 헤이빵 이렇게 쓸수 있고요. 네이버 번역기 돌리면 갱스터다 이렇게 나와요. 헤이빵. 자, 그리고 헤이처는 많이 나오죠. 헤이처, 헤이처는 많이 들어봤죠. 헤이처, 불법 택시 등록되지 않은 차를 헤이처라고 하고요. 헤이처 很危险, 大家 千万不要坐헤이처. 타면 안 돼. 헤이처, 헤이처 타면 통나무 될수 있어요. 헤이처, 특히 술 먹고 타면 진짜 위험해요. 헤이처, 헤이처 타실 때는 일행이 되게 많을 때, 그리고 막 남자 일행 같이 있을 때, 그럴 때 헤이처 타야 돼. 여자들끼리 타면 진짜 위험한 거. 헤이처. 이게 헤이처. 불법 택시. 헤이처라고 하고요. 여기서 사고 나면 보험도 아마 안 될걸? 진짜 보험도 안 되고, 내 잘못이야. 이거 타다 사고 나면 내 잘못. 그리고 여기는 끝에 있는, 뒤에 있는 후자가 언제 나오는 후자인지 알아요? 뒤에, 헤이 뒤에 있는 후자가 무슨 후자인지 알아요? 대포차, 맞아요. 대포차예요, 헤이처. 그리고 영업하는 거. 모자, 그 택시 모자 안 달고 영업하는 거. 이 호자가 무슨 호자인지 아세요? 지포자예요, 맞아요. 그러면 호적이 없는 사람, 헤이후, 호적이 없는 거주자를 헤이후라고 해요, 헤이후. 집이 등록이 안된 호적.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학교도 갈수 없고, 뭐,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지. 그리고 학교 배정을 일단 받을 수 없는 게 되게 크죠. 호적지가 없는 거주자. 그러니까 그냥 사람 유령처럼 사람만 있는 거야. 근데 진짜 많아요 중국에는 헤이후가. 헤이후가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둘째 셋째들은 헤이하이즈라고도 써요. 헤이하이즈 그렇게도 써요. 헤이하이즈라고도 써. 근데 이게 약간 헤이하이즈라고 하면 흑인 꼬마도 헤이하이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는지 추세적으로 이렇게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헤이후 검은 호적. 그러니까 헤이가 갖고 있는 불법적인 거를 다 이렇게 쓰죠. 그리고 헤이커는 느낌이 오죠? 헤이커. 그냥 그대로 들으시면 돼요. 헤이커. 뭐 같아요? 컴퓨터 헤이커. 헤이커. 헤이후. 헤이커. 해커다. 그렇죠. 해커다. 헤이커. 흑손님. 까만손님. 뭐라고 할까요? 헤이커. 헤이커是什么? 음으로도 맞추고 뜻으로도 맞췄어. 헤이처 대포차. 사장님. 잠깐만. 헤이처는 대포차가 아니에요. 헤이처는 사장님 기사들이 알바 뛰는 거예요. 비싼 차예요. 근데 헤이처는 일반적으로 불법 택시를 얘기해요. 헤이처 일반적으로 대포차기보다는 불법 택시. 그러니까 택시 등록을 받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길 가다가 자기 개인 차량으로 와가지고 뭐 어디까지 30원 줄 테니 30원 해줄 테니 가자 이렇게 얘기할 때 있거든요. 근데 30원 싸게 느껴져갖고 타면 되게 위험해질 수 있어요. 허가받지 않은 택시를 헤이처라고 합니다. 헤이커는 해커를 얘기하고요. 진짜 러시아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이게 헤이커고요. 그리고 돈은 돈인데 헤이치엔 그러면 어떤 돈일까요? 정말 검정색 돈을 헤이치엔이라 하지 않고 검정색 돈이 있는 나라도 있을까? 헤이치엔 이거는 무슨 뜻? 헤이치엔 불법적인 돈. 일반적으로 뇌물도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불법적인 돈.
스위스 은행에 묻어두는 돈. 맞아요. 돈은 돈인데 잘 쓰, 그 뭔가 어떻게 찝찝한 돈, 헤이치엔, 뇌물 따위의 검은 돈. 우리도 검은 돈이라고 말하지 않나? 우리도 검은 돈이라고 하죠. 그렇게 쓰죠. 우리도 검은, 이 돈은 검은 돈이다.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출처를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검은 돈이 우리도 쓰죠. 그쵸.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헤이치엔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장은 시장인데, 헤이시라고 얘기해요. 뭐, 야시장은 예시, 아침시장은 早시. 그러면, 까만 시장은 뭘까요? 블랙마켓. 헤이시. 이게 뭘까? 헤이시. 일반적으로 헤이시 검색하면, 팔면 안 되는 걸 파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총, 아니면 그 동물 중에 뭐, 개고기 이런 거는 뭐 사실 팔면 안 되는 건데 파는 거. 그런 것들을 헤이시라고 써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총이 많이 검색돼요. 밀거래하는 거. 맞아, 맞아. 헤이시. 헤이시. 불법 거래를 헤이시라고 하고요. 헤이가 가진 느낌 계속 아시겠죠? 헤이시. 암시장, 블랙마켓을 헤이시라고 쓰고요. 그리고 손은 손인데 헤이쇼. 그러면 어떤 손을 얘기할까요? 개고기 같은 거 팔면 안 돼. 그 원래는 약간 혐오감이 있지 않나? 모르겠어. 동북삼성 사람들은 많이 먹긴 하던데, 동북쪽 사람들 먹긴 먹는데. 근데 언제부터 저 반말해 너 나한테? 그렇게 친해졌어 우리가 오늘? 오늘 팬가입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자, 헤이쇼. 개고기 라면도 막 이거 그래요? 몰라. 검색하니까, 헤이쇼 검색하니까 총 그런 거 되게 많고, 그리고 개를 이렇게 묶어놓고 파는 그림들이 많던데, 원래는 팔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아니면 뭐, 보물로 지정된 동물 같은 거 원래 팔면 안 되잖아요. 동북삼성 같은 데 많이 먹는데, 일반적으로 막 되게 대놓고 막 이렇게 먹는 것 같지 않아? 모르겠어요. 뭐 그게 되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니까. 중요한 이슈는 아니니까. 그래서 헤이쇼로 넘어가 주세요. 헤이쇼. 왜냐하면 여기에 막 묶여 있잖아? 그러면 막 되게 또 악플들이 달리기 시작해. 헤이쇼. 헤이쇼. 이건 어떤 손을 얘기할까요? 검은 손. 검은 손은 나쁜 손하고 좀 다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손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 검은 손. 마수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구나. 마수, 흑수 이렇게 써요. 검은 손. 근데 우리가 왜 요새 가끔 TV에서 소녀시대 자기 멤버들끼리 막 이렇게 엉덩이에 손 대고 막 그러면 그손 나쁜 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혹시 그러면 그 손도 헤이쇼라고 하나에서 봤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야. 헤이쇼는 진짜 쇠고랑 찬 손을 헤이쇼라고 하는 거고요. 그 이렇게 우리가 뭐 나쁜 눈, 나쁜 손 이렇게 해가지고 왜뭐 여자 가슴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손 대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냥 나쁜 손이 아니라 이렇게 써요. 화이쇼라고 써요. 그러니까 뭐 이게 다 우리나라에서 온 말이긴 한데 그런 거 가끔 쇼프로에서 나오지 않아요? 얘는 찰컹찰컹하는 그런 손을 얘기하는 거고 검은 손. 얘는 이렇게 귀엽지만 좀 나쁜 손. 말 그대로 나쁜 손은 화이쇼라고 막 쓰더라고. 헤이쇼라고 쓰면 안 된대, 이때는. 그래서 그걸 두개 구분하셔가지고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새 시진핑 정부가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따, 헤이라고 해서 헤이를 따 하자. 헤이를 따 하자. 그러면 헤이를 따 하자 하는 그게 뭐 어떤 의미일까요? 따, 헤이. 따, 헤이. 그럼 이거는 어떤 걸 잡자는 걸까? 따, 헤이. 따, 헤이. 헤이를 치자 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현이 구사님이 쓴 것처럼 부패를 물리치자, 아니면 불법적인 거를 뭐 퇴치하자 이런 뜻일 수도 있고, 암거래를 잡자. 그러니까 그 모든 걸다 포함해가지고 가장 저거한 뜻은 부당하게 그 착취하는 거, 탐관오리들 그거 할때 많이 쓰는데 나 헤이. 어쨌든 지금까지 배웠던 뭐 헤이처, 뭐뭐뭐뭐, 헤이커, 헤이빵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한 방에 불법적인 거, 사회에 암적인 거를 다 그냥 쓸어버리자 하는 게나 헤이예요. 나 헤이. 불법 자금도 근절하고 조폭들도 때려잡고 그런 거. 근데 이게 독재에서는 부패를 뽑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거는 뭐 중국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냥 하여튼 중국에서 뉴스나 기사를 보다 보면 매일매일 나오는 따헤이예요. 따헤이. 정치인의 검은 얼룩들을 지어내는 오늘 왜 이렇게 다들 멋있어, 근사해, 대박인데? 뭐 그런 과정들인데요. 반드시 돈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조폭들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태까지 얘기했던 그 모든 걸다 포함해서 걔네들을 처치하는 거를 나해라고 해요. 이런 거.
잡아버려. 그래서 지금까지 봤던 게 뭐뭐 있냐면 여기에 4번 부분 보시면 깡패, 불법택시, 호적이 없는 거주자, 해커, 검은 돈, 암시장, 검은 손까지 봤거든요. 몇개 정도 기억하는지 한번 쭉 써보실래요? 모든 그 단어에는 다 헤이자가 들어가고요. 여러분들이 몇개 정도 기억하시는지 보겠습니다. 8개밖에 안 했거든요. 쭉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첫 번째 거부터 하나씩 하나씩 순서대로 써주셔야 같이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헤이쇼, 고유명사로는 없나요? 그게 어떤 의미지? 헤이쇼, 헤이쇼가 고유명사라는 게 그냥 명사로 쓰이는 건데 그게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질문을 잘 이해 못했어요. 멍청이다. 자, 깡패는 헤이빵 맞고요. 그리고 불법 택시는 헤이처. 우와, 현이고 3번. 헤이후, 헤이하이즈 좋습니다. 그리고 헤이크, 헤이치엔, 헤이스, 헤이쇼. 현이구사님 거쓴거 보고 그냥 따라 쓰면 되겠다. 현이구사님이 쓴게 순서대로 다 맞아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마지막까지 다 썼어. 오, 대박. 진짜 방송할 맛 난다. 시기 많이 늘었네. 오, 잘한다. 헤이빵, 헤이처, 헤이후, 그리고 헤이하이즈라고도 쓰고요. 헤이크, 헤이치엔, 헤이스, 헤이쇼.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거 아까 손마크님 얘기한 거 제가 질문 이해를 못해서 죄송해요. 어떤 걸 물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미안해요.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헤이가 가진 나쁘다라는 뜻까지 보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여력이 됐을 때좀 작문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헤이의 일반적으로 봤던 모든 게 지금 다 꺼멓고 나쁜 거였는데요. 헤이가 들어간 글자 중에 나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오늘의 현이구사님처럼 뭔가를 되게 잘했을 때 내가 와, 니시 헤이구삼, 니시 현이구삼, 니시 我们房间的 헤이마. 우리 현이구삼은 우리 방의 헤이마야. 헤이마. 헤이똥도 나쁘다고 할수 없지. 그건 까만 거죠. 근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한 가지 나쁘지 않은 게 하나 있어. 헤이마. 그게 뭘까요? 헤이마. 요거. 헤이마. 헤이마는 그냥 흑마인데 근데 영어로 옮겨보면 다크호스예요. 그래서 우리 방에 다크호스다. 떠오르는 신이에요. 쟤는 정말 중국어 저렇게 잘하는지 몰랐는데 다크호스다라고 쓸때 헤이마라고 쓸수 있어요. 잘하는 거. 흑기사는 헤이치술인데요. 술자리에서는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한국에 유학했던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쓰지. 한국 드라마에서 나오지 흑기사라는 표현을 굳이 헤이치술이라는 표현을 술자리에서 쓰진 않는데요. 헤이마.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했던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유학할 때 한번 멘붕 왔던 게 헤이는 다 나쁘다라고 배웠는데 그리고 헤이처는 나쁜 차라고 배웠는데 가끔 동북삼성이나 아니면 북경에서도 간혹은 볼수 있어요. 이런 차를 달고 있는 게 있어. 그래서 이게 헤이처일까요? 간혹 이게 헤이처일까요? 여기에 보면 차 넘버에 헤이 A 뭐 이렇게 있고 0000이 있어요. 이거는 헤이처가 아니에요. 이건 불법차가 아니라 이거는 불법차가 아니라 중국은 이제 북경은 찡 그리고 뭐 상해는 후뭐 이렇게 쓰는 자기들만의 그 도시별 닉네임이 있어요. 그 도시별 닉네임 중에 흥룡강의 닉네임 아니야 흥룡강이라고 중국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여기 지도에서 여러분들 눈으로 봤을 때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겠는데 내 입장에서 이쪽 끝에 요쪽 끝으로 가면 요끝 동그라미 친데 보이죠? 헤이롱지양이라고 흑룡강 성이 있어요. 동북삼성 중에 하나고 제일 끝에 하얼빈 있는 곳. 하얼빈 있는 곳 가면 한시 방향 맞아요. 이디엔 한시 방향에 보면 흑룡강 쪽에 보면 그쪽 동네의 닉네임이 흑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량 넘버가 흑으로 시작해. 这不是黑车, 这就是黑龙江的车, 并不是黑车, 黑车가 아닌 거지. 黑龙江, 흑룡강성의 차를 이렇게 쓰고요. 북경이었으면 경, 찡을 쓰고, 베이징도 찡, 그리고 뭐 찡, 에이, 뭐 뭐뭐뭐뭐 들어갈 텐데, 여기는 헤이를 쓰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차 넘버도 비싸겠지. 1111이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웃을 때, 뭐, 하하, 시시, 흐흐, 이렇게 있는데, 헤이헤이, 라고 웃을 수 있어요. 앞에 이게 원래 입구자인데 귀엽게 표시한 거예요. 헤이헤이, 이렇게 웃는 거는, 하하하, 이건 정말 박장대소하는 느낌이고, 헤헤, 이렇게 웃는 거는 약간 암묵적으로 웃는 거니까, 헤헤, 우리로 치면 약간 대헷 같은 느낌이 되지 않을까? 헤헤, 대헷, 대헷. 뭐 아까 능어맞 좋다 능글능글한 웃음 좋아
약간 썩소 능글능글한 웃음 헤헤헤헤 네 그럴 줄 약간 그런 느낌 누가 자빠졌어 헤헤헤헤 누가 돈을 잃었어 헤헤헤헤 약간 능글능글한 웃음으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능구렁이 웃음 이거 헤헤헤라고 해요. 원래 만약에 정말 기뻐서 웃는 거면 하하하하 이렇게 웃으겠지. 근데 약간 능글능글한 웃음 헤헤 아니면 막 되게 오글오글한 말한 다음에 괜히 민망하면 아까 같이 막, 넌 나의 블랙홀이야. 난 너에게 모든 걸 쏟아부었지. 막 이런 거 말하고 괜히 능글능글 어색하면, 헤헤,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요게 회의에 관련된 내용들이었고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잠깐 기다려주시면, 제가 감동받았다는 선수의 인터뷰 영상, 이 선수였거든요. 인터뷰 영상 잠깐 보시면서 종료하도록 할게요. 인터뷰 이따 다시 볼 건데요. 한글 소개된 영상에는 되게 중요한 문장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했던 말 중에 되게 멋진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그때 어떻게 말했냐면, 이걸 준비했던 과정은 나는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니까 그 문장은 한국 기사에는 안 나왔어요. 한국 기사에는 뭐, 기뻐요, 만족해요, 제가 그렇게 빨랐나요? 이것만 나왔는데, 그 여자가 실제 인터뷰를 1분 20초 동안 했는데, 그때 가장 멋있었던 말은, 내가 어떻게 이걸 준비했는지는 나만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너무 만족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걸, 원래 사실은, 나 오늘 방송 되게 하기 싫어가지고. 제가 이제 왜 하기 싫었냐면, 제가 목요일날 이제 아침에 계림에서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림에서 와가지고 되게 무리해서 근데 미쳤지. 그때 왜 파고다까지 가가지고 정말 그때 너무 몸이 아팠거든요. 너무 죽을 것 같았거든. 근데 이제 목요일날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파고다 가가지고 막 열이 펄펄 나는데 그냥 방송을 했는데 30명인가밖에 없는 거예요, 방송에. 근데 물론 그분들한테 감사하지만 30명, 40명밖에 이렇게 안 오니까 나는 되게 여러분들이 보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나를 보러 와주지 않으니까, 약간의 나 혼자만의 좀 배신감? 막 이런 게 생기면서,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기다리지도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막 무리해가지고 가서 막 했을까. 그런 느낌 막 들어가지고, 오늘 금요일, 토요일 계속 너무 생각이 많아져가지고, 올림픽이고 사람도 올도 없을 텐데, 그냥 좀 아예 그냥 쉬는 김에 쉴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까 그 영상을 보는데 그 오늘 보여드리려고 그 영상을 이제 유튜브에 추출을 또 불법으로 했어. 또, 또 헤이헤이하게 불법으로 추출하면서 영상을 다시 보고 또 다시 보고 다시 보고 하는데 그 사람이 얘기했던 게 몰라줘도 괜찮다. 자기가 준비 어떻게 했는지는 자기가 아니까. 근데 그걸 보는데 그래 내가 목요일 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목요일 날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방송했는지는 내가 아니까. 没关系, 뭐, 아니, 그거 되게 또 귀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되게 부랴부랴 막 다시 화장하고 막 해가지고 까만색 옷 찾고, 나는 까만 옷 별로 없어. 그래서 까만 그옷 찾고 막 해가지고 막 샜거든. 그러니까 또 하니까 이렇게 기다려줬던 사람들, 보고 싶었던 사람들, 우리 현이구삼님도 오고, 유리님도 오고, 막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그 공유하려고 갖고 왔으니까 이따가 컨텐츠 끝나면 그 영상 보여드릴게요. 보면 되게 기분 좋아져요. 진짜 진짜. 보면 진짜 기분 좋아져요. 다시 새해 한 주를 우리 시작해야 되니까 같이 보고 좀 공감.